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요거는 이제 순두부 치즈 그라탕. 요거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죠. 예. 요거는 기름 떡볶이. 요거 이제 밀키트입니다. 예. 치즈 그라탕은 여기다 위에다가 계란후라이 하나 올릴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안 올려도 되겠죠? 여기 다 되는 거죠. 안 올려야겠다. 그럼 일단은 요거는 예, 전자레인지에 몇 분이지? 2분. 전자레인지 2분이니까 돌리기 전에 요거 이제 기름 떡볶이 떡을 물로 씻으래요. 미리 떡을 씻어놓고 돌리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잘 써놨고요. 요거는 이 순두부를 용기에 넣고요. 요거를 이제 기호에 맞게 잘라줍니다. 네. 순두부야 뭐 자르는 거 다른 게 없죠. 그리고 이제 소스를 올리고 2분 동안. 잘 섞어 주고요. 근데 순두부로 이렇게 그라탕을 한다는 게꽤 발상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모짜렐라 치즈 뿌려주고요. 요거는 이제 2분 정도 돌리면 된답니다. 이러면 끝? 어렵지 않죠? 여기 소스를 넣어. 요거는 2분. 예. 그리고, 예. 뚜껑을 덮고. 뚜껑을 덮고 2분. 머리카락 넣어서 뚜껑을 덮고 2분.
요거 하면 돼요. 기름 떡볶이는 일단은 예, 중불에서 5분 구워 합니다. 소스가 타지 않게 예, 볶는 게 포인트라고 하네요. 놀랐어요. 머리가 가리니까 이렇게 소스를 잘 넣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중불에 이제 볶으면 됩니다. 5분 정도. 네, 소스가요. 냄새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를 개발을 잘하시네요. 소스 개발하는 게 진짜 요리에서요. 소스 만드는 게 제일 어려워요. 맛있게 만드는 게. 저도 소스를 개발해봐서 알지만. 그라탕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순두부 치즈 그라탕은 내가 빼놓고 이렇게. 짜잔. 맛있겠다. 사진 좀 찍을게요. 한글님 반갑습니다. 당근이 되게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그죠? 어제 안 오셨죠? 맛있겠다는데 이거 냄새가 다른데 냄새가
예, 자, 완성. 양은 예, 많아 보이진 않은데. 근데 또 먹으면 다를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예. 자, 먹으면 다를 거예요. 사진 찍고요. 이제 먹고 넘어갑니다. 예, 먹으면은 의외로 양이 많은 그런 느낌? 물 담가놔야지, 안 그러면은 설거지하기 힘들어. 자, 이제 먹방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